예쁘다. 엄청 예쁜 고양이. 새끼 고양이. 완전 새끼네. 여자 애기. 근데 봐봐. 막 물어요. 본다 본다. 어, 막 물어요. 올라. 야. 오늘은 저희 이사를 했어요. 어제 묵었던 방이 되게 좋긴 했는데 다른 예약이 있다고 연장을 못한다고 요요하셔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주방이 없네 지금. 주방을 고친다고. 그래 사기 사기. 그리고 빨래도 안 된대. 손빨래 같은 것도. 그래서 방을 다시 옮길 거예요 내일. 저희는 오늘은 구시가지. 구시가지 올드타운으로 가볼 예정입니다. 자 구구! 구구구구구구! 저희 걸어서 잉카마켓까지 왔어요. 잉카마켓. 잉카마켓이 뭐 기념품? 이런 거 사기 좋은 데라고 들었는데 우리는 그때 이미 쿠스코에서 싹쓸이를 해와서 한번 지나가 보는 거지. 그냥 구경삼아. 여기에 잉카마켓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먹었어. 자꾸 띠노가 자기 것 안 사고 내 거 먹어요. 아, 돈 아끼는 거지 이게. 담배값. 잉카마켓 들어갔다 나왔는데 진짜 볼 거 없어요. 그 산페드로 시장보다 훨씬 작고요. 그냥 진짜 기념품 샵. 저희 지금 미카로도 팔마라는 역에 왔어요. 분명히 역은 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하철역이 아니고 버스 노선이 있는데 그게 마치 지하철처럼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타고 리마 올드타운으로 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거기 꼽는 데가 있어요. 앞에 사람이 하는 거 보시고 카드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폐를 들고 기다리는 다른 사람한테 아유 다름에 예 도와줘. 저희는 C라인의 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방금 버스 와서 타려고 그랬는데 너무 꽉 차가지고 탈 수가 없었어. 우리 앞에서 끊겼어. Estación Rio de la Unión 이라는 곳에 내렸고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 버스를 타고 오는 것만으로도 되게 피곤해졌어요. 여기는 약간 분위기가 미라플로레스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여기는 일단 콜로니얼. 느낌이 아주 강해. 신면지풍이 강한 거.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리마 대성당. 여기에 아마 그 피사로 시체가 있다는 그거 같은데. 맨 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게 페루 대통령궁.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대통령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옛날에 암살당한 적이 있대요. 아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가지고 뭐 그 이후로 안 쓴다고 뭐 그런. 풀밭에 앉아있어요. 굉장히 여유로운 시간을 오늘도 가질 수가 있네. 여기는 저희만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풀밭에 앉아있어요. 자유로움이 느껴져요. 여기는 페루 대통령궁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그 매일 12시에 근위병 교대식 같은 걸 한다고 해요. 저희는 지금 리마의 차이나타운에 왔고요. 차이나타운에 온 이유는 K푸드라고 해서 한국 식료품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라면이나 이런 걸 좀 사가지고 멕시코로 가려고. 예. 신라면도 3.5솔, 뭐 너구리도 3.5솔, 5.4솔, 짬바게티 4솔 뭐 이렇게 있어요. 뭐 바나나 킥이나 이런 것들 뭐 4솔? 뭐 6솔?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라면 잔뜩 사고 오랜만에 김도 샀어요. 김. 아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되게 착하셔가지고 되게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캔디를 좀 챙겨주셨어요. 사탕 드세요 이러시면서. 저희 지금 차이나타운으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차이나 마켓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띠누가 여기 들렀는데 떡이 있어. 떡국떡 같은 거. 그래서 이걸로 떡볶이 해 먹으려고. 맛있겠다. 누
리마 밤에 사람이 없대요. 리마 올드타운에 밤에 사람이 없다는 사람 누구야? 진짜 많아, 진짜 미친 듯이 많아요. 아, 사람 되게 많아 진짜. 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핫바 같은 걸 팔고 있어요. 이 소리고요. 먹어볼게요. 당 빵인데? 저희 아르마스 파크에 다시 왔어요. 여기 이렇게 분수가 밤에 나오네. 지금 보니까 아까 낮엔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밤에 나오고 있고 사람들 여전히 많고요. 저희 집에 왔고요. 오늘은 중국식 식품점에서 사온 이 중국 라면을 끓여 먹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맛있게 먹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오늘은. 안녕. 네, 안녕. 안녕. 네.